우와. 안녕하세요. 제가 집에 있는 물건을 좀 필요없는 게 있어서 정리 좀 하느라고 이것저것 봤는데, 여기 보시면 포토 프린터가 있더라고요. SPP2020R. 이게 삼성 포토 프린터고요. 연도는 2006년도. 2006년 제품입니다. 와,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으로부터 약한 16년? 와, 16년이나 된 프린터입니다. 거의 사용감이 없어서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아주 아담한 사이즈. 크지도 않고 작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토 프린터 용지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토 프린터 용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쇄되는 방식이 염화승화형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잉크. 이 포토 프린터에서는 이게 잉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염화승화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껴주면 되고요. 이렇게 껴주면 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야, 신기합니다. 이거 이거 스티커까지 붙어 있네요. 아직.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보시면 USB, 바로 USB로 사진을 뽑을 수가 있나 봐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USB, 그 다음에 아답터. 이때 당시에 이 프린터 가격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저렴하게 판매한 가격이 9만원대, 그리고 최고 비싸게 판 가격이 20만원까지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9만원대 가격이면 그냥 괜찮은, 뭐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쇼핑몰에서 물건을 지금 이거 똑같은 걸로 팔고 있는데, 이게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4만 7천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재고를 판매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런 아주 옛날 제품들, 뭐 골동품, 뭐 구형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한대 중고 장터에서 한 10,000원에 구매하셔가지고 보관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되게 이뻐요. 조그마하고 귀엽습니다. 상당히 귀여워요. 이게 지금 중고 장터에서도 이게 물건들이 아직 많이 갖고 있는지, 이게 개인분들이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000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박스까지 다 포함해서. 이 프린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장을 인쇄하게 되면 빨라야 1분 아니면 한 75초 이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야,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사진 한장 뽑는데 거의 1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여기 카트리지, 요거 용지 카트리지, 요거 같은 경우는 용지가 한 20장까지 들어간다고 하네요. 뭐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블루투스까지 지원을 합니다. 아, 블루투스까지 지원을 하는 포토 프린터. 그렇다면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인쇄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의 10년 동안 사용을 안한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프린터가 될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뭔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야. 우와. 우와. 와, 이거 제가 예전에 등산 다닐 때 찍었던 사진인데, 프린트 인쇄가 상당히 잘 됐는데요? 이야, 엄청 좋습니다. 오, 닦이지도 않고, 야, 번지지도 않고, 벗겨지지도 않고, 야, 거의 제가 컴퓨터로 보는 이미지랑 거의 흡사하게 잘 인쇄가 돼서 나왔습니다. 오, 야. 야, 정말 좋은데요, 이거? 야, 16년 된이 포토 프린터.
10년이 넘은 이 프린터가 이렇게 인쇄가 잘 되다니. 야, 야 되게 신기합니다, 이거. 오, 쓸만한데요. 아, 이거는 너무 오래돼서 인쇄가 안 될 줄 알고 그냥 에이 한번 갖고 와서 확인해보고 별로면 그냥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버리면 안 되겠는데요. 이것도 제가 소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사진이 필요할 때 이 포토프린터로 이 사진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오 좋은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 사용을 안 해서 그런가 이 용지가 잘 밀리지가 않아요. 제가 용지를 좀 이렇게 밀어주니까 그나마 쑥 들어가서 인쇄가 잘 됐습니다. 어 이거 상당히 좋은데요? 가끔씩 사진 출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새 제품 사지 마시고 중고장터에서 포토프린터 한 1-2만원 정도 판매하는 걸 찾으셔서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집안에 처박혀 있던 이 프린터가 있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것도 기대 이상으로 문제없이 인쇄가 아주 잘 됐습니다. 오, 상당히 좋아요. 기대도 안 했는데 상당히 좋아서 이거는 제가 가끔씩 프린트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증명 사진이 필요할 때 인쇄용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